지금 이제 다 이거 한 사람 없다 이제 두 명 남았다 느림보 둘이 됐습니까? 오케이 저번에 시작했었는데 그치? 어디까지 했더라? 몇 문장 못했는 기억이 있는데 네 문장 자 그러면 따가닥따가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부터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누가 더? I should do 그렇죠 I should do do의 뜻은? 하다 그럼 I should do의 뜻은? 나는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해야 한다 나 해야 돼 이런 거죠 I should do 오케이 그럼 예를 가지고 묻는 말 Should I do 그렇죠 Should I do의 뜻은? 저는 해야만 하나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됩니까? 말이죠. 자, 그럼 문장 완성.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그렇죠. Firefighter. 그렇죠. What? 아, 이거 묻는 말인데.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제가? What should I do? 오케이.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To be a firefighter. 그렇죠. 그러면 a firefighter는 무슨 뜻이야? 소방관. 그러면 be a firefighter는? 소방관이 되다. 그렇지. 소방관이 되다. 소방관이다. 소방관이 되다. 같은 뜻. 그러면 이건 무슨 시덩어리예요? 비동사. 그렇죠. 그 비동사인데 뜻이 소방관이 되다라는 뜻의 덩어리잖아. 그럼 무슨 시덩어리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하다시 앞에 뭐 있으면? to가 있으면. 그쵸, 뭐뭐 하다 란 뜻이 아니고 다른 뜻으로 바뀔 수가 있고 여기서는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가 된 거예요 똑같은 걸 선생님이 다른 문장에 써볼게 뜻이 똑같이 똑같은데 뜻이 달라져 I want 무슨 뜻이야 나는 원한다죠 want가 원한다죠 I want 나는 원한다 에다가 이걸 붙였어 그럼 I want to be a firefighter가 됐고 이건 무슨 뜻일까? 나는 원한다 소방관이 되는 것 그렇죠 됐습니까? 자 분명히 아까는 소방관이 되기 똑같이 생겼는데 소방관 되기 위하였는데 이번에는 소방관 되는 것 됐어 됐습니까?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이런 저런 다 하여튼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고 다른 뜻으로 쓰겠다는 표시야 표시 알겠습니까? 그걸 나중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막 투 무장사다 막 이러면서 이상한 말로 막 가르치는데요 그런 이상하고 어려운 말로 배우기 전에 우리 쉽게 쉽게 미리 익혀놓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그랬더니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해야 돼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그렇죠.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자, 여기는 원래는 이게 있는데 여기 어차피 있기 때문에 뭐 해버렸냐면 이렇게 생략한 거예요. 됐습니까? study 뜻이 뭐죠? 공부. 공부입니까? 하다. 공부하답니까? 그러면? 공부하다. 힌트는 얘한테 있습니다. 공부하다. 그러면 얘 뜻이 뭐겠어요, 그래? 공부하다겠죠. 양현씨 뒤에 하다시 온다 그랬잖아. 얘 공부란, 얘 참, 얘 공부란 뜻도 있지만 공부하다란 뜻도 있고 여기선 공부하다예요. 그러면 exercise는 무슨 뜻일까요? 운동하다. 그렇죠. 운동하, 운동이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운동하다라는 하다시도 됩니다. 됐습니까? 양현씨 뒤에 하다시 잘 넣어놨죠. 예쁘게. hard의 뜻은 뭘까요? 열심히. 열심히란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지난 시간에 많이 못했으니까 이번 시간 많이 할 거야. 나 미워하지 마.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그렇죠.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그랬더니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그래,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그리고 서희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바쁜 건 알지만 집에서도 조금씩 하세요. 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계속해서 마당에 언제 잔디가 자랄 건가요? 누가 다? The grass will grow 그렇죠 아이고야 The grass will grow grow의 뜻은? 자란다
잘하다 라는 하다시니까 양념시 뒤에 잘 왔고요. The grass will grow의 뜻은 누가다죠? 누가다? 잔디. 잔디가 그 잔디가 자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예를 가지고 이제 묻는 말이니까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합니다. 잔디가 자랄 건가요? Will the grass grow? 그렇죠. Will the grass grow? Okay. The grass 앞만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자 비 뜻이 이건데 잔디인데 그렇죠 그것이죠 그것 그것은 자랄 것이다 it will grow 그것이 자랄 것이니 will it grow 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the grass will grow it will grow will the grass grow will it grow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전체 문장을 완성시키면 되겠네요. 잔디가 언제 자라게 될 건가요? 마당에서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그렇죠. In the yar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잔디가 언제 마당에서 자랄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죠.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당연히 봄이 오면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It will grass grow It will grass grow? It will grass grow? In the spring In the spring 오케이 okay. 그래서 grass 무슨 뜻이에요? 이 문장에는 grass가 나타나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이 문장에는 grass가 절대로 나타나면 왜 안 될까요? 얘가 grass잖아. 얘 뭐 대신 왔어요? The grass 대신 왔는데 the grass will grass 이릅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은 봄에 자랄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It will grow in the spring 그렇죠 양념시 뒤에 화다시 와야죠 누가다일 때 묻는 문장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will grow in the spring It will grow in the spring 자 그래서 잔디가 언제 자랄 건지 묻고 답해 볼까요?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물었더니 It will grow in the spring. It will grow in the spring. It will grow in the spring. In the spring 무슨 뜻이에요? 봄에. 봄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얘는 when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고 여기 누가다였던 녀석을 Will it grow?로 바꿔주고 있어. When will it grow? It will grow in the spring. 오케이, 계속해서 그 기술자가 뭘 도와줘야 돼요? 누가 다? The engineer. The engineer. Should help. Help의 뜻은? 돕다. 하다시죠. 양현씨 뒤에 잘 와있고요. 누가 다 만들 때. 그럼 The engineer should help의 뜻은? 그 기술자는 도와야 한다. 그렇죠. 그 기술자가 도와야만 한다. 기술자가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he. he should help. 그는 도와줘야 돼. 여자라면 she. she should help. 그녀가 도와줘야 돼. 누가다인 거죠. he should help. she should help. the engineer should help. 오케이. 그럼 묻는 말 should the engineer help? should the engineer 그리고 help? 그렇죠. should the engineer help? should the engineer help의 뜻은 그 기술자는 도와야만 그렇죠. 기술자가 도와줘야만 한다란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장 완성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술자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의외로 여자 기술자죠. 그래서 She should the help 그렇죠 양념시 뒤에 왜 이상한 걸 자꾸 집어넣습니다 She should help to fix the machine 그렇죠 to fix the machine 뭐라고요? to fix the machine 그렇죠. 그러면 fix의 뜻이 뭘 것 같아요?
기계? 기계? 머신이 기계인데요. 고치다? 그렇죠. 고치다죠. 그럼 fix the machine은 무슨 뜻이에요? 그 기계를 고치다. 그렇죠. 머신을 fix 해준다. 하다시 덩어리죠. 선생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슬슬 감이 오죠. 하다시 앞에 뭐 있어요? 2가 있죠. 그럼 고치다가 아닌 다른 뜻으로 쓰겠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그게 고치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술자가 어떤 도움을 주어야 되는지 묻고 기계 고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대화.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했더니 She should help to fix the machine. 됐습니까? 누가다는 빠르게 만들어 빠르게 탁탁 붙여서 뭐 머뭇거리지 말고 she should help. 그냥 도와줘야 돼. She should help. 뭐를 to fix the machine 말이야. 오케이. She should help to fix the machine.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 가수가 언제 여기 도착해야 합니까? 누가다? The singer. Should. Arrive 뜻은 도착하다 하다시죠. 양념시 뒤에 잘 붙었고요. 그럼 The singer should arrive의 뜻은 그 가수는 도착해야만 그렇죠. 그 가수가 도착해야 한다. 가수가 만약에 남자라면 He should arrive. 여자라면 She should arrive. 이거죠 지금. He should arrive, she should arrive, the singer should arrive.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묻는 말 Should the singer arrive? 그렇죠. Should the singer arrive의 뜻은? 그 가수는 도착해야만 하나요? 그렇죠. 그 사람 도착해야 됩니까? 말이죠. Should the singer arrive? 자, 그러면 묻는 말. When? 그렇죠.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그렇죠. 그 가수 언제 여기 도착해야 돼요?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When should he arrive here? When should she arrive here?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그랬더니 9시에 도착해야 돼. 남자 가수네요. He should arrive. 그렇지 잘 붙였어. Should arrive here. 뭐죠 여기? 그리고 타임라인 이렇게 합니까? 뭐 이런 말 넣어줘도 되는데 타임은 여기 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이거 왜 대문자 있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이게 뭘까요? 9시 말고 9시에 하려면 바로 9시에 At 9 9시에 At 9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일부러 오래 붙들어놨어. 잘했지? 그쵸? 자 그래서 가수가 언제 도착해야 하는지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었더니 When 혜민아 먼저 가버려. 복수 그래서 when?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그렇죠.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그랬더니 He should arrive here at 9. 끝에 뭐라고? At 9. 그렇죠. He should arrive here at 9. He should arrive here. At 9. 자, 이 친구 잘 기억하세요. 언제 만들 때 쓰는 거야? 됐습니까? 또는 어디에서 만들 때도 씁니다. At the park 하면 뭘까요? At the park. 그 공원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when에 대한 대답 만들고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12까지 잘 하셨습니다. 빨리 끝냅시다. 수고했어요.